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가며 젊은 층에게 특히 인기가 좋은 CJ E&M. 영화 산업에서도 강세를 보이며 그 위상을 자랑하던 CJ가 갑자기 영화 시장에서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네. 이 CJ는 이 영화 산업에서 뭐 15년 동안 1위를 지켜오던 기업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최근에 크게 넘어졌다고요. 맞습니다. CJ가 지난해 배급한 영화들이 저조한 흥행 실적을 거두면서 경쟁사인 롯데에 1위를 내준 건데요. 2위마저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에 내주고 CJ는 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롯데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출 2,953억 원에 관객 수 3,552만 명을 동원한 반면 CJ는 같은 기간 매출 1,995억 원을 기록하고 관객 2,429만 명을 동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이 영화의 흥행 성적을 볼 때 일반적으로는 뭐 개별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배급사가 다 다르죠? 맞습니다. 네, 롯데의 지난해 흥행작은 뭐가 있었나요? 일단 지난해 8월 개봉해서 관객 수 1,227만 명을 동원한 신과 함께 인과 연이 대표적이고요. 미션 임파서블 6와 완벽한 타인도 롯데가 배급한 작품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6는 658만 명, 완벽한 타인은 529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네, 뭐 지난해 정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영화들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CJ가 배급한 작품은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 그것만이 내 세상, 국가 부도의 날, 공작 등이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들의 흥행 성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각각 342만 명, 370만 명, 497만 명을 동원했는데요. 국가부도의 날과 공작은 실화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화제가 됐죠. 하지만 문제는 저 작품들과 또 다른 하나를 제외하면 전부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며 흥행에 참패했다는 겁니다. 네, 뭐 300만에서 500만 정도 성적이면 크게 나쁜 성적은 아닌데 뭐 롯데와 비교를 하자니 좀 차이가 큰 거네요.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언급한 작품 외에는 전부 적자라는 얘기인데요. 네. 지난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 이 우선 CJ가 배급한 영화들은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CJ는 2014년 명량의 대흥행 이후 수백억 원대 제작비가 들어가는 작품들에 열을 올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롯데도 신과 함께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화기도 하고 미션 임파서블도 블록버스터 영화지만 완벽한 타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저예산 영화죠. 소재의 참신함을 잃어간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CJ 영화는 공작, 국가 부도의 날을 포함해 골든 슬럼버와 PMC 더 벙커 등 정치 음모론을 다룬 영화가 많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두 작품은 실화기 때문에 스토리가 비교적 탄탄한 편이었지만 뒤에 두 작품은 스토리도 부실하고 너무 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또 말씀하신 이 국가 부도의 날은 이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IMF 외환위기를 소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사실과 다르다고 좀 논란이 많이 됐었었죠. 네, 맞습니다. 국가 부도의 날은 한국은행을 선 그리고 재정경제원을 재벌과 결탁한 악으로 묘사를 했었는데요. 이런 이분법적인 선악 구도가 현실에는 없었고 IMF 행을 주장한 것도 실제로는 하는 쪽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팩트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과 흥행 부진이 겹치면서 결국 지난해 영화 시장에서 참패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네, 지난해 완벽한 타인과 보헤미안 랩소디 등 이 참신한 소재의 영화들이 크게 흥행했는데요. 이 개인적으로나 산업적 측면으로나 다양한 영화가 흥행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올해는 앞서 언급된 배급사들이 어떤 영화를 선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